함께 할 말씀은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의 말씀 전체 보겠습니다. 오늘 세 단락을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제 노아가 땅에 내려와서 이제 제사를 드렸죠. 우리 어저께 8장 후반에 보면 20절에 보면 노아가 번제를 이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말합니다. 그 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그 이 익숙한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에도 이 똑같은 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지요. 그와 같은 똑같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복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복을 주시는 그 복 중에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번성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와 같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이 복은 우리 사람들이 복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복의 개념이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얻었을 때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어, 그 입장의 차이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복 중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이 3절에 보면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너희를 두려워한다.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이게 조금 이제 아담과 하와 때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죠. 아담에게는 그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이제 노아의 홍수 때는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라 그 피조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 손에 붙여주었다.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 인간은 그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는 존재에서 그 모든 동물들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그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이가 될지니라. 노아의 홍수 때부터 인간은 육식을 시작했음을 여기서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들은 이 곡식과 과일들이 주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육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육식을 모든 고기는 먹되 먹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가지 규정을 했는데 그것이 피는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피는 왜 먹지 말라고 하니까 피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명을 먹지 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먹어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까지도, 다른 동물까지, 동물의 피까지도 먹어선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피를,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자신도 피를 흘리게 되어진다.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 이것입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일들이 역사, 인류 역사상 계속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과 그들의 이념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 인류 역사상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그 10명의 독재자들을 리스트를 쭉 뽑았는데 그 중에 1등과 2등을 한 사람이 있죠. 그 2등 한 사람은 스탈린입니다. 또한 1등은 한 사람은 이 마오쩌둥입니다. 그 2등했던 스탈린이 죽인 사람의 수는 무려 2,3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인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근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죽였으니 참 대단한 엄청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죠. 근데 1위를 차지한 마오쩌둥은 적게 잡으면 4,900만, 많게 잡으면 7,80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숫자만 합쳐도요, 1억이 넘는 사람을 잔혹하게 죽음의 길로 몰았던 것입니다. 죽였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공통점은 공산주의자였다라는 것.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엄청난 만행들, 살인을 저질러 왔던 것이죠. 그런 피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들 스스로도 피를 흘린다라는 겁니다. 8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 본문에는 우리가 보아야 할,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을 세운다라는, 이 세운다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무지개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을 세운 증거로 무지개를 이 보여주셨지요. 이 세운다,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니까 약속을 세운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
그 어법상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언약, 곧 약속이란 말입니다. 약속을 체결한다, 서로 약속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자연스러운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쓰는 보통 언약은 이 A와 B가 서로 상호 관계에서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말하기 때문에 세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도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합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지키시는가에 관하여 무지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지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비 온 후에 햇빛이 쫙 비치면 지상에 있는 그 이 수분에 의하여 수분을 태양빛이 지나갈 때 그때 이제 펼쳐지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라고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무지개라는 이 말은요, 캐쉐드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캐쉐드를 두었나니라고 얘기하는데, 이 캐쉐드라는 말은 이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 전쟁 때 쓰는 활, 사람을 죽일 때 전쟁의 도구이죠. 이 활을 이 캐쉐드라고 하는데, 이 활과 무지개가 동일어입니다. 동일어. 그 활을 두었다. 그 활을 두었는데 그게 무지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왜 무지개를 두었는데 그것을 보고 활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한국말에는 무지개, 일곱 빛깔 무지개라고 표현했지만 영어에는요, 이걸 더 원어에 더 가깝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어에, 영어는 뭐 레인보우라고 얘기하죠. 빛 속에 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이 언약 세움의 표징을 활로 표현했겠습니까? 활. 활은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전쟁 도구입니다. 근데 왜 그것을 사용했을까요? 여러분들 잘 보면요, 무지개는 세계 전 어느 세계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세계 어느 곳에든지 무지개가 피면 무지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무지개가 활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 활이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활이 이렇게 굽어져 있는데 그 활은 하늘을 향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무지개는 거꾸로 이렇게 U자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있다라는. 그러니까 활이 하늘을 향하여 있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하늘을 향하여 활이 조준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대전제에 무지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누군가가 그 활에 의하여 심판받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 하늘에 계신 그 누구인 겁니다. 그 하늘에 계신 그 누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피 흘리셨다라는 그것을 지금 이 무지개라는 것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은 이처럼 무지개로 다시 세상에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원복음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사단의 곧 뱀의 머리를 짓밟은 여인의 후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복음을 말했는데, 그 복음이 이곳에서 다시 이야기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그리하여 이제 이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멸절당한 사람들처럼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계획이 세워졌음을 무지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무지개는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꾸미는 하나의 보좌 주변에 있는 것이 무지개인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여 계신 그곳에 무지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여 무지개는 주님을 상징하고 있음을 계시록에서는 또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아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의 죽음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함의 그 아들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그 함의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저지른 일로 인하여 그의 자손들이 저주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특히 한국의 이 동양적 사고로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함이 술에 취해서 잠자고 있는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하체를 보았다고 해서 어떻게 이 함이 저주받게 되느냐? 아니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아들과 더불어 공중 목욕탕에 가는데 그 모든 한국 사람들 다 저주받는 존재냐?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이 원문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면 이런 엉투당투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 원문의 뜻은요, 이 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본으로 인하여 저주받는 자가 되었느냐, 그 이유는요,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하체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버지의 하체는 어머니의 하체와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7에서 8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하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체와 아버지의 하체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근거로 해서 보면 이 함이 본 것은 자기 엄마 아빠가 이 벌거벗고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함은 나와서 보고 나와서 그냥 빨리 가서 이 뭐 옷이나 이불을 갖다 덮어드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걸 다 나불나불 거렸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알린다라는 말은 그냥 말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의 본 뜻은 그 비아냥거렸다, 흉을 보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쑥덕쑥덕쑥덕 이야기한다. 이제 그런 표현이 이 알리메라는 표현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은 그 자기의 부모님의 그 하체를 보고 나서 그걸 덮어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조롱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함이 저주받는 이유였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죠. 남의 허물과 아픔들을 보고 그것을 조롱하거나 그것을 가십거리 삼거나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소문을 막 퍼뜨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주받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저주받는 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나불거렸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샘과 야벳 그의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가지고 그 아버지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곧 부모님의 하체를 덮어드리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샘과 야벳과 야벳의 행동과 함의 행동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함은 나불거렸지만 샘과 야벳은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자와 저주받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복을 받는 자는 남의 허물을 보면, 남의 아픔을 보면, 남의 약점을 보면 덮어주는 아량을 갖고 있습니다. 덮어주고 쓰러지고 그것을 소문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자는 그 남의 아픔과 허물을 보면 그것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소문내고 쑥덕거리는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똑같은 광경을 보고 덮어주는 자냐 아니면 그것을 쑤셔대고 들쑤셔대고 그것을 소문내고 입방아 찢는 그런 자가 되느냐에 따라 내가 복받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저주받는 자가 되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함은 그리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저주받는 대상을 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주가 한 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자식의 대까지 저주가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입술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것 때문에 내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고 반면에 내가 잘못 이야기한 것 때문에 내 자손이 대대로 저주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3대까지 그 죄가 죄값을 물으리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샘과 야벳을 노아를 통하여 축복하시는데 특별히 야벳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거하게 하신다. 샘의 장막, 세계의 장막 그 무엇이죠? 샘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계보가 된다라는 겁니다. 샘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이 나오죠. 그런데 야벳은 어떻게? 그 이스라엘이 장막을 세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안에 거하는 특권을 야벳이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샘처럼 또한 야벳처럼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장막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여러분들 실제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과 가나안처럼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샘과 야벳처럼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지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샘과 야베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자, 아픔을 덮어주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샘과 야베처럼 하나님께 장막을 세우고 그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그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음으로 인하여 무지개의 그 언약의 약속의 주인공 되어지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샘의 장막에 모여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샘의 장막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일찍이 샘의 장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것을 예배처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 복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샘의 장막에 모여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샘의 장막의 그 은혜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시빌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마다 샘의 장막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복을 취하여 세상을 베풀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넘쳐나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믿음의 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시빌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이 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새 부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새 부흥의 동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샘의 장막의 야벳과 더불어 주님께 예배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장막이 인종의 차별을 넘어 모든 주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는 거룩한 곳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예배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내시빌이 새 예루살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온 세계 열방 세상 땅끝까지 이 샘의 장막과 같은 은혜의 주님의 장막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무지개의 언약이 온 세상 땅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무지개의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온 세상 땅끝에 샘의 장막과 같은 예배의 처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모든 세상 땅끝에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찬양의 소리, 예배의 기도의 소리, 예배의 말씀의 선포의 소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장막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모든 우상 숭배가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선교지 각 처소 처소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며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그들의 예배하는 처소가 온전히 샘의 장막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죄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